지역 경제 상황 점검차 경상남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 후 경남의 도약을 이뤄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본인의 고향이면서도 최근 지지율이 많이 빠진 걸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인지 어쨌든 다른 지역 방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취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함께 경남 중소기업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옆에 있던 김경수 지사가 크게 웃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경수 지사가 경남의 새로운 도약,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경남은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스마트 공장 고급 확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조 혁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지역 경제 투어의 일환이었지만 경남을 향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산업부와 중소기업부, 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출동했습니다. 7개 중앙부처가 만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경남에서 발표한 것도 이채롭습니다. 대선 과정 최측근이었던 김 지사를 향한 애정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공약 1호인 서부 경남 KTX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방침도 말했습니다. 경남과 경북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 또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책 발표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